안녕하세요. 이미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제2의 IMF에 들어섰는데, 뭐,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는커녕 극복 못한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통제하는 나라, 제대로 된 일할 관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욕심 많은 검찰 출신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전부 다 자리에 배치해서 대한민국을 더 암울하게 끌고 가고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에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심각한 충격을 우리는 겪게 될것 같습니다. 뭐 그들은 두렵지 않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기득권과 재벌가들, 족벌가들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윤석열 검찰, 그 세력과 장제원, 권성동 같은 쓰레기 같은 가짜 보수 잡놈들의 집단입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 안정도 없고, 금융 불안 해소도 안 되고, 그냥 실물 경제의 성장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은 1% 초반도 아닌 0.6%, 0%대를 아마 찍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요인들이 동시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경기 둔화 목소리가 시그널이 여기저기에서 내보이고 있는데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그냥 자신들의 노예 취급하면서 더 우습게,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놈들이죠. 뭐, 1%대 경제 성장률 얘기 안 되는데, 사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2020년에 0.7% 마이너스, 2009년에 0.8%, IMF 당시 외환위기 1998년 마이너스 5.1%, 2차 오일쇼크 1980년에 마이너스 1.6%를 제외하고 기록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기록한 적이 많네요. 뭐, 이래저래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 성장률이 1% 초반대가 되면 경기 둔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어려울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여기 있는 뭐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소리하고 있는 거죠. 대외 건전성, 신용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복합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잡놈들입니다. 개잡놈들. 무슨 얘기냐? 외환 보유고 4,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거 불과한 1년 사이에 10% 넘게 날려먹은 거예요. 4,500억 달러 하던 거 400억 달러 넘게 날려먹은 수치잖아요. 근데 무슨 탄탄하다라는 겁니까? 막장이죠, 막장. 지금 IMF가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투기를 조장하는 유튜버들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지옥으로 끌고 갔죠. 지금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고, 제2IMF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떠들어대는 놈들, 그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원흉이죠. 그들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더 지옥으로, 더 암울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뭐 잘못했다가는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하로 추락하는 이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지금 이미 IMF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독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서 죽고 있고, 일가족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금세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강해질 국리를 해야 됩니다. 강해지는 길이 뭡니까? 조용히 자신의 힘을 비축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이 틀어지고
뭐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는 온갖 것들을 다 가지려는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는 더욱더 확실한 것, 내가 정말 손에 쥘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믿어야 되는 거지 함부로 유행을 바라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바라다가는 인생이 그냥 초토화됩니다. 제2의 IMF가 오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거 말고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의 그 탐욕과 욕심, 투기, 영끌, 비투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서운 현실을 견디기 위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져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 피 묻은 현실이 또 아주 누군가에게, 극소수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뒤집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살아남으면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잘 생각해야죠. 성급하게 움직이면 망합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먼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을 두려워해야 되고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겁을 먹어야 됩니다. 신화에 중독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내 동댕이 쳐지면 바닥부터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별일 없는 것처럼 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엉망인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기득권만 잘 사는 동네이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왜냐? 현실이 시궁창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불편해하는 일을 흔쾌히 떠맡아서 하고 또 좀 더 애써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지만이 그래도 삶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경제 펀드멘탈이 탄탄하다라는 이런 개소리에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나라가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고 스스로 살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